체감상 2-3조 되는 것 같아. 아, 좀 어려운 맵 나왔는데, 아, 이 맵 그래도 굴릴 수 있더라고, 이 맵은. 이 맵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. 잘못 설치했는데. 정신 안 차리나? 다시 원감 갈기고 Your genes need minor modifications. 아, 이 친구 돌리고 있었네. 잖아. 여기 있다. 껐네. 껐네. 저것도 방금 것도 맨 마지막 것도 잘못됐다. 호재가 여기구나. 어, 좋은데? 어? 괜찮은데? 빠른데? 여기서 지키자. 공속을 하나도 못 쌓아가지고. 또 힐하는 곳 가가지고 힐하고 있지가. 이게 어디지? 저기 노란색 저기다.
이게 그냥 쫓아야겠다. 안 되겠다, 이맵 구경. 포제도 있고. 보자. 뛰었어요. 요 정도? 어, 괜찮네. 탈진도 올라가잖아. 이거 살아나는 판자 되는데. 현재 좋아요. 병까지. 아무것도 없을걸? 다 부숴놨지? 롱. 이제 여기 폐기하고. 아, 대화 생각하지. 그렇지. 이러면은 사거래 이발점이니까 충분히 할만하고요. 천천히 하자. 그냥 천천히 하자. 아, 뛰어내렸잖아. 왜 이렇게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하니? 아이스. 공속 다 모았다. 뭐지? 버그인가 방금은? 가이. 아우, 바쁘다. 아우, 바쁘다, 바빠.
1발인데 공속이 다 모여서 제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. 방해물 처리하려고 저 킬대사예요. 아니, 못 나가. 못 나간다고 했어. 들고. 근데 게임 끝났다. 이거 절대 못 이긴다. 봐라! 안 되겠다.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누가 와도 지기 쉽지 않다. 치료하려. 치료하고 두지 말지. 자꾸 질질 끌게 되는데.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. 근데 그걸 단판부터 하자. 와, 그거 내려놔. 내려놔, 그거. 아니, 나 자꾸 그러면은 그냥 공격 가요. 근데 여기 갇힌 거임. 친 거라고 당신들. 나 풀어주지 말걸.
들어서 공속인데 안 뚜죽여 맞으니까 모르지. 아 이거 좋다. 괜찮네 이거 부서지는 거. 재밌네. 할 게 많아서 좋다. 이게 촥촥촥촥 하는 게 재밌어요. 순간이동할 때 판자랑 겹치면 부서져요.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부수는 거야. 보통 이제 내가 텔포 탔는데 상대가 거기다가 판자를 내려주진 않고요. 그럼 바로 부서지는 거 아니까. 원래 피곤하긴 하지. 아 뭐야 3시네. 와 시간 많이 간다.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 좀 딱 3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도 조금만 더 만져보자. 이거 초도원 두 개 이거 마지막에 결국 발견했는데 요거 나중에 괜찮네 이거. 이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 반올킬 시 1만 상대의 현역 레슬러를 한 손가락으로 팔 씨름해서 이기라는 거야. 이씨 당연히 부러지지 한 손가락. 나는 약하고 상대는 졸라 센 사람들인데 다인큐 돌리고. 아니 당연히 손가락 부러지지. 이게 무슨 조교랑 교수야. 교수 손가락 부러뜨린 조교가 어딨어. 한 방으로 잡으면은 그나마 되지 않을까? 아 얼마나 한 방 웃음을 지을까? 박지훈 나온 거 보고. 아 아 너무 무섭다. 아이고 빡빡이들. 죽어 죽어 죽어. 빡빡이야 빡빡이네. 돌아갔다 이거. 자기증명이랑 다 있네요. 한 바퀴 몰게요. 2층에 올라갔다.
좀 비비는다. 두 명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? 팔찌면 터짐. 팔찌네. 젠장. 오케이. 어, 터졌는데 왜 안 도망갔을까? 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터졌는데. 버그 있다고요? 아, 칼찌 버그 있다는 게 그런 의미구나. 칼찌 버그 있다 그랬지. 와, 매출 이것까지 생각한 거야? 학지훈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구나. 봤는데. 그리고 원감 사망. 가가지고 충전하자. 갑자기 눈돌리게 손이 까마게. 다행이다. 이거 충전하고 갔으면 켜졌죠. 그냥 그 모션 훔치면서 안 보이게 하면서 잘 페이크 걸었어.
가지고. 여기 박살. 이거 중요한 판자라. 학지원이 되게 힘들어하는 판자거든. 여기 발전기일 건데. 여기 발전기일 건데 줘야 될 것 같아. 온다. 안 빨려. 걸고. 무효. 이게 업보정사이죠. 탄생 명맥됐냐고? 끝나고 봐야지 알겠지? 근데 학지원이어가지고 탄생의 효과를 많이 못 본 게, 그러니까 학지원 상대로 풀픽해야 되잖아. 근데 풀픽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꼬박꼬박 해야 돼서 부상 상태로 다닐 수 없고, 그 다음에 이거 빨간 피피포토 때문에 한 방에 죽일 수 있어가지고 유사 준구 느낌을 좀 냈네요. 괜찮네. 생각보다 학지훈이 탄생의 목적 효과를 안 봤어. 제일 안 좋을 것 같았는데, 탄생의 목적의 효과를 제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피피포토 쓰니까 괜찮네요. 영탄생 맞네요. 영탄생이었네. 탄생의 목적 썼어도 이번 판은 탄생의 목적이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. 아오지 싸움이었기 때문에.